한다는 건요. 싫어서 그럴까? 미안해서. 미안해서. 그거를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. 그냥 막 마음 상하잖아요. 관계가 멀어져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. 지금 얘가 날 피하네. 그 미안한 거네. 그러면 갑이에요. 내가 갑이죠.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해하면 내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다시 만날 수 있나요? 못 만나나? 좀 시간 좀 다시 만날 수 있죠?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죠.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에 오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니까 그걸 일단은 안 와도 돼. 그냥 괜찮아. 그냥 만날 거야. 그러면 그 사람도 세미나 가자고 해놓고 본인이 안 갔으니까 미안해하겠지. 그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또 보자고는 보면 돼.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어떡할까? 갈 수도 있겠지. 근데 괜찮아 괜찮아. 이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식이에요. 세계에서 니가 교회예요. 나중에는 막 오지 말라 그래. 교회 갑시다. 한 번만 가자. 저렇게 열심히 나랑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한 번은 간다고. 부담돼서 그러는 거야.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갈까? 뭔가 가면 나를 잡을 거고 막 그래갖고 그런 거야. 본인이 부담을 준 건 늘 얘기하는 부담을 주면 안 돼. 사줘야 돼. 든지 뭐 사람이 피하죠. 봤지. 다른 거 아니고 되게 재밌고 구경만 하고 가면 돼. 편안하게. 아유 사업 안 해도 돼. 상품 좋지. 근데 알고 한번 써봐.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공부하는 막 사업하라는 얘기 안 해. 근데 왠지 막 거기 가면 가입해야 될 것 같잖아. 그런 진정성을 보여. 그냥 와봐. 세미나 오다 보면 가입하게 되네 안 하게 되네. 들게 만들어. 그 내가 할 역할이 아니라 다 하게 해줘.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. 부담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. 부담되니까 자꾸 피하는 거야. 단계가 피가 이거 길게 보셔야 돼. 1년 하다 끝내실 건가 길게 하실 건가. 내가 써야 총알을 1년 안에 다 소진할 거냐 묵혀뒀다가 싹을 틔워가지고 키운 다음에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세요.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.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. 급하지. 원래 빨리 식어요. 급하지 않으신 분이죠. 제가 보니까 천천히 하셨던 스타일이에요. 감사합니다.